짜양고 수우란 쪼양제 밍디도 헌 요밍도 유튜버예요. 혹시 동작 엄청 느리니까? 동작이 느리는 건 아닌데 적어도 유튜버스 위엘라에 게임하는 유튜버예요. 게임하고 있는 유튜버? 혹시 오버워치라고 알아? 아니요, 아예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 그런 게임을 전문적으로 하는 유튜버예요. 브이로그나 이런 거 안 찍는데 그런 거 같아. 원래 게임을 하는 거 그냥 게임 상관 있는 것만 찍지. 맞아. 그래도 그냥 총싸움하는 그런 게임들 있잖아. 맞아. 나고도 유튜버 라이 타이완드 시호 타이완드 왕카 잉피엔 찍었어요. 진짜요? 근데 이걸로 완전 그냥 떡상 해버린 거야. 얼마 나왔는지 알아? 저였어? 얼마요? 68만. 아 우리도 요스 파왕. 그런데 한국에서도 왕카 좀 많잖아요. 진짜 한국에 왕카 헌또 또야. 너 예전에 항상 맨날 PC방 갔다며. 워 샤오펑에도 시호 지후 메이틴 하루도 안 빼고 가. 다부분도 한국 난싱스 저양드. 소위 자 한국에 왕카도 원해서 헌또 그래서 왕카가 많은데 근데 대체 왜 이렇게 인기가 많았을까. 적어도 인피엔 쪽 다이완 왕카도 싼거 요띠엔 띠 이거도 요띠엔 쓰 띠 한거도 왕카 완전 구조가 뿌이양. 엄청난데? 야, 쉐쉐. 뭐 이렇게 방으로 되어 있어요. 칸막이로 층층이 쳐져 있고 코드도 있어. 되게 편하긴 하겠다. 개인 프라이버시가 보장되고. 한국도 화 왕카가 컴퓨터가 옆에 팍팍 붙어 있는 구조. 그런 테마도 이런 것도 있어. 비슷한데 영상 보면 프라이빗 룸처럼 이렇게 칸이 나눠져 있더라고. 방처럼. 방처럼은 그런 느낌이 같아요. 그게 짜이 한거 완전 메이어도. 한국어도 있죠? 그건 션치도 못본. 그리고 아마 되게 좋다고 생각했죠. 왜 좋냐면 나도 경험이 많은데 이제 게임하고 있으면 뒤에서 초등학생들이 계속 보고 있어. 진짜 계속 봐. 나는 드라마에서 본 적은 있어요. 그런데 초등학생 계속 보면 장난 쓸 수 있잖아. 신경 쓰여서 되게 안 돼. 사람 딱 옆에 있으면 괜히 신경 쓰인단 말이에요. 맞아, 집중 못하지. 그래서 이렇게 프라이빗 룸이 있다는 게 뛰한 거랑 그건 션치도 디펑. 그래서 여기서 띠거도 요띠 나잘라 띠어갈래 띠어거도 요띠 헌 샤오도 어떤 거? 자 타이완 왕카도 파오미엔도 웨이따오 이게 얼거도 요띠 대박 이거 보세요 미쳤죠? 소시지도 있고 야채도 구득하네요 계란도 하나 이렇게 큼지막하게 들어가 있고 대박 아닙니까? 라면 일단 혁명적이야 야 너무 맛있어 보이는데 냄새 너무 좋아 타이완 파오미엔스 꼬밍도 너무 귀여워 근데 그런데 너무 맛있게 보는 거 아니에요? 그니까 아 뭐 뭐 유튜버 같아 진짜 맛있어. 우육면 같은데? 푸시 이빤도 컵라면이 아니에요. 그냥 여러 가지 재료 많이 들어간 거. 와, 소고기 소양구가. 고기도 들어있어. 야, 미쳤다. 진짜 이것이 대만이다. 희망이다. 계란도 엄청 크게 들어있고 오뎅, 뭐 도우프 이런 것도 막 안에 막 만두 이런 거 다 들어있어가지고 적어도 유튜버 총지도 꼬밍도 꼬밍도 대만 왕카 퍼면 이렇게 실제로 얘기하고 있었어. 너무 맛있대. 눈 봐. 눈 원래 엄청 작은데. 적어도 유튜버 부스 튜버도 유튜버 그런데 너무 맛있게 먹어서 그러니까. 나도 솔직히 영향 좀 받았어요. 꼭 한번 가보면 나도 먹고 싶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라면은 꼭 먹고 싶다. 짜양도 많이 헌또 대만의 관광의 리스트 중 하나? 이게 진짜 헌또도 한국 왕요 총지도 다양한 왕카도 파오미 이게 요때 두 번째 이어가. 이거 되게 웃겨. 이거 나도 진짜 엄청 체험하고 싶다. 그럼 잘 띠 싼 걸래? 띠 싼 거도 요때 쓰 얼스 스샤우스 그러면 스샤우스 이것도 한국 이런 PC방 이런 거 없어요? 이것도 한국의 이양 서스 라이 다이완 리싱도 시고 밤 10시 지나고 나니까 이제 어딜 가야 될지 잘 모르겠대요. 잘 딴스? 그냥 반디엔 가는 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요. 뭔가 체험하고 싶은데 맞아 이제 어딜 가야 될지 잘 모르는데 다이완 왕카 여행 왔을 때도 가기 너무 좋대. 똑똑하다. 뭔가 이거 시간은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곳이에요. 그리고 거기다가 하루 종일 돌아다녔으니까 짜오통 프라이빗 룸에서 그냥 누워서 컴퓨터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음식도 먹을 수 있고 야식으로 네.
그래서 진짜 너무 좋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본토도 한국 왕료 오면 치타이완 리싱도 시고 이딩 하시지간 시우시이샤? 치파오미 맨날 너 게임 탈 때 이렇게 진짜 쉬는 거 봐. 죽었을 때 라면 먹고 이거 대만 사람들도 그랬던데. 아 그래? 아무튼 이렇게 여행을 왔을 때도 헌하우더 디펑 한국도 띵해져 엄청 트위젠노 대만 여행 가보고 싶다? 그리고? 그리고 대만에 왕카 꼭 가보고 싶다. 저양도 많이 혼토 꽝꽝스 류스 파워 내 생각은 이 사람은 그 먹방 너무 잘 찍어서 그런 거 같아. 아니 왕카에서 먹는 파오미에는 다른가 봐. 이건 아마 이제 남자들이라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건가 봐. 오해 총라이 하이메치고 다이완 왕카 소이 그래서 아직 잘 그 느낌 잘 모르거든. 그럼 우리 한번 가보자. 이거 꼭 가봐야겠는데. 그러니까 라면을 꼭 먹어봐야 되나 봐. 한국 사람까지 이렇게 추천하면은 안 가는 이유가 없어. 원래는 직접 가보고 다음에는 진짜 그런 체험을 해보고 싶은데 맞아 지금 다 잠깐은 참아야겠다. 맞아 그래서 어머 이호 왕카도 이렇게 이제 재밌게 아이고 더 재미있게 직접 왕카도 가보고 칙칸칸 파오미엔 그런 거 이제 제대로 해가지고 이제 오면 이호도 잉펜으로 한번 더 이렇게 찾아뵐 들어갈게요. 정말 필요한 일 아니면은 최대한 막 사람 많은 곳에 안 나가려고요. 맞아 맞아요. 예전에는 맨날 집에만 있으면 원래 뭐 가족들이 너 맨날 집에만 있냐 이런 얘기 하잖아. 맞아. 그런데 지금 정정당당 그냥 맞아. 집에서 있어도 되겠다. 집에 있는 사람이 임시용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虽然 台湾这一段时间可能会有一点辛苦但是大家一定可以撑过去的那就谢谢大家今天收看我们的影片我们的影片今天就到这里结束了我们下次再见咯多香多香台湾加油加油加油加油